개인적으로 게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좋아하다 보니까는 많이 하기도 하고 열심히 하는 편인데 이번 드라마도 정말 대본이 재밌었고 재밌어서 보다 보니까 다시 좋아하게 되고 또 그래서 열심히 스태프들이랑 많은 배우들이랑 함께 열심히 행복하게 즐겁게 찍었습니다. 저희 드라마 잘 나온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들 그 기자님들 좋은 기사 많이 많이 써주시면 두고두고 은혜를 갖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딱한 가지를 보고 선택을 했어요. 일단은 대사에서 풍겨지는 그런 성격이나 그런 말투 같은 것들을 혼자서 계속 고민하고 만들어 가다 보니까는 아, 이 친구 정말 재수없게 캐릭터를 만들어 볼수 있겠다. 근데 좀 독특하게 재수없게 만들어 볼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일단 최대한 거기에다가 이제 포인트를 맞춰서 연기를 했고요. 그런 매력이 분명히 시청자분들한테도 전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둘다 성격이 너무 좀 다르고 일단 그러다 보니까는 호흡을 떠나서 일단 사이가 그렇게 좀 친하진 않았어요. 그건 좀 대면대면한? 근데 대면대면한데도 어차피 극 중에서 초반부터 쭉 가는 게 서로 상극이고 항상 싸워야 되니까는 그 대면대면한 어떤 그런 사이를 굳이 같이 뭔가를 좀 풀어가려고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호흡을 이제 조금씩 조금씩 맞춰가고 이제 후반부로 뭐뭘할 때마다 둘이 같이 다니고 하니까는 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친해지고 호흡도 너무 잘 맞아서 현장에서 장난도 정말 심하게 많이 쳤던 것 같아요. 남들이 봤을 때는 쟤네 저렇게까지 해도 괜찮나 싶을 정도로 장난을 좀 많이 치고 호흡이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전 좋은 추억이 된것 같습니다. 저렇게까지 할 정도의 장난은 예를 들면 어떤 장난인 거죠? 암바가 들어갔나요? 아니면 암바보다는 뭐 가위바위보해서 지는 사람 배 때리기 뭐 이런 거. 근데 배 정말 때리기요? 최선을 다해서 때리시더라고요. 아, 심지어 또 맞으셨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정말 저래도 되나 싶네요. 네. 그 정도로 이제 호흡이 좋으셨고요. 네, 자, 우리. 그만.